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부터 이제 13장에 나오는 말씀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이와 같은 그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마귀를 통해서 가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일들을 주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등장을 하고 계시록 13장 앞부분에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3장 11절에서 18절에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또 다른 짐승 거짓 대언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본인들이 깨닫고 최대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니까 결국 동시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올해 계시록을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가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느냐. 그렇죠? 이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모릅니다. 날짜를 몰라요. 다만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 그 일이 닥칠 그와 같은 시간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자료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이런 그 세상이 험난한 세상이구나. 아,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구나. 그냥 탄탄대로 뭐 예수님 믿으니까 어느 교회처럼 그저 만수무강하고 그저 특세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그냥 모든 재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그런 거 전한 사람은 다 거짓 대언자예요. 그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라 불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특세니 뭐니 해갖고 돈 벌게 해주겠다 그러고 사람들 속이는 이런 악한 자들, 이건 목사들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이 믿는 사람들의 어텐션, 주의를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끌고 가고, 또 목사들 가운데 심지어 휴거가 없다 그러고, AD 70년에 이미 네로 시대 조금 지난 그 시대에 이미 AD 70년에 성경의 모든 재림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그리고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이것은 지금만의 현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 당시 그 사정을 읽고 다 보시면은 다 믿는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무지한 백성이 그들을 쫓아가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니까 다 도랑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받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를 받아요. 환란 통과를 가르치는 것은 이단 교리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 전 휴거를 받기 전에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뭐 먹고 사는 거, 뭐 휴대폰, 자동차 뭐 이런 거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게 결국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 오늘 여기 계시록 13장 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해서 매매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돼서 나가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이제 우리는 휴거의 날짜를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하는 날이 정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휴거받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휴거받는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손다 놓고 일하지 않고 이런 생활하면 안 된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은 휴거가 될 수도 있고 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식으로든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가서 보면 우리는 휴거를 받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매매 거래하는 것조차 다 일일이 컴퓨터에 GPS를 통해서 이 사람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짐승의 표가 정말 이 오른손 안에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이와 같은 칩 같은 이런 것들이 되면 그냥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는 그런 때가 닥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날짜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게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짐승의 표 또 매매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떤 기술들이 생겨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쭉 그냥 그림들과 사진들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정말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 정말 이 아이들 정신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이 손자, 손녀들 요 조그만 애들 이거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정말 교회 찾기가 미국에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딴 얘기를 하니까 교회 가면 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그것대로 행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커뮤니티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데 저도 알아요.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를. 그래도 찾아야 된다. 가서 봉사하고 뭐 좀 틀린 게 있고 이렇게 해도 예배 드리고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고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꼭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재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재림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뭐 좋은 거 다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이게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한 찰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신약성경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구원의 메시지, 성화의 메시지. 근데 참 놀랍게도 재림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 다음으로 그렇게 많이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만 무려 3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신약성경이 26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한 장이 1점, 한 장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20번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50번 이상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예수님 오시는 거 22장이 이야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을 마감하면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간다. 너희가 반드시 속히 간다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런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자 바이블 빌리버의 확신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래서 재림이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이고 몸이 부활해서 보상을 받는 그 때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특징은 예언들에는 징조들이 따라 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특이한 그런 징조들이 있어요.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정확한 때, 날은 알지 못하지만 전반적인 이런 윤곽,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징조들 주신 이유는 뭐냐, 이 징조들 이렇게 세가면서 날짜를 세라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세라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세는 사람들 다 천재들이에요. 미국에도 로크맨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천재 목사가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천재인데 바보짓을 해요. 날짜를 세거든요. 그렇게 똑똑해요. 그렇게 똑똑하고 주석을 많이 쓰고 하는데 꼭 그런 바보짓을 해요. 가서 날짜를 세고 언제 오신다고. 네.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이거 시간을 정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재림의 때를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각은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날짜를 정할 수가 있어요. 다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시대의 징조는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잖아요. 날씨 이렇게 보시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점심에 보시잖아요. 비가 올지 그렇지 알잖아요. 이것들은 구분해서 알 수 있으면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거, 재림의 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진 이런 때에 대한 그런 징조들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재림의 징조들 쭉 이야기 잠깐이나 하고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두고 그리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첫째, 예수님 오신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유심히 가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가. 두 번째, 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구약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대언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그걸로 다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것,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갈등이 생기는 것,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말씀 이런 것들 여러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잘 나와 있고 예레미야 30장, 31장 이런 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림의 때 이슬람 세력이 이제 확장이 되고 저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준동을 해서 무언가를 일으키고 이란과 함께 하는 이런 일들 에스겔서 37장에서 38장, 39장 가서 보시면 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그런데 세상은 참 묘하게도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을 해요. 사람의 힘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의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Prince of Peace. 예수님의 타이틀이 뭐예요? Prince of Peace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모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빌미로 사람들을 속여갖고 그래서 세상을 자기 이제 수중에 넣는 그와 같은 일, 정치가 하나가 되고 경제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 등 이런 걸 통해서 이 음녀를 통해서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다니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인본주의 진화론이 극성을 부린다.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유니포미테리안이즘 이렇게 그냥 균일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 같은 이와 같은 그 격변 같은 게 없이 균일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세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도덕의 극심한 붕괴.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읽어가서 보시면은 마지막 때 일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건전한 교리를 배척하는 그런 일들, 교회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걸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 그 속이는데도 여기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옳습니다 그러고 아멘 그러고 그리고 쫓아가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거짓 이단 교리,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고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기후, 또 자연계의 변화, 지진에 이런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빈도가 늘어나는 거, 지금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거 우리가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오늘은 적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해야 되니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이 노아의 때와 같은 때 일어난다고 하니 노아의 때, 롯의 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들 여러분과 이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가서 보면 참 이 망망대해에 방주, 저기 그래도 뭐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실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그냥 직사각형 배예요. 저렇게 뭐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운동장만한 그런 그 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36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2억이든 3억이든 그 인구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다고 하는 게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거짓 목사들, 거짓 교회들이 그냥 널려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정말 노아의 방주를 찾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롯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가서 보니까 창세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떨어졌다.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는 사람의 죄악이 그냥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까지 이제 다다르니까 하나님께서 8명 빼고 나머지를 다 죽이셔요. 그런 홍수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다음 그 두 딸 이 4명
이 네 명을 빼고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그냥 완전히 섬멸하는 이와 같은 그 정죄를 보이십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서 보시면 저 자리가 지금 있고 저 유황이라든 이런 것들이 지금 저 이 사야바다 있는데 저기서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 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저런 거 지금 다 발굴하고 있어요. 가서 한번 그냥 여러분이 구글에 가셔서 영어 치시면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 루인이라는 게 유해란 얘기거든요. 이런 거 가서 보시면 또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저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이런 사진도 있고 동영상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시대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 때문에 근심을 하세요. 근심을 하시다 그랬어요. 근심하시고 슬퍼하신 그런 시대다. 창세기 6장 6절에 창세기 6장 5절 11절 12절에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고 그렇죠 사랑이 전혀 없고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가서 보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그 신분 처소를 버리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종족 하이브리드 족속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메시아를 내지 못하도록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그와 같은 일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멀티플라이드 했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인 거 보면 쌍둥이도 많이 낳고 뭐 다섯 쌍둥이도 낳고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이 1000살까지 가고 이제 이랬으니까 적어도 몇 억의 사람들이 이제 살았을 거예요. 근데 8명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8명만. 이게 주는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나온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렇게 보고 정말 제가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하고 같이 구원받을 자가 정말 많지 않아요. 롯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 동성애를 하고 짐승과 성교를 하고 이런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가 이 주변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보면 도저히 이거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 그런 때라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지를 시키고 조심을 시키고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기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7년 환란기 이때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더 마귀를 섬기고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그 일 그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쫓아하고 그것만 동경을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러다 결국 계시록 가서 보시면 인류의 과반수가 죽임을 당하는 지금 인구가 뭐 70억 80억이면 여러분 30억 40억이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죠. 정말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갑니다. 7년 환란기 전에 이 소망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함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거를 가르치고 이러한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고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전에 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좋다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그 일이 좋은데 근데 저와 여러분 그 일이 죽도록 싫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견뎌내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뭐 텔레비들 틀면 다 그냥 그런 얘기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도 교과서 지금 7년 동안 앞으로 남자 여자 이 성 문제 이런 거 이거 다 바꿔놓겠다고 좌익들이 지금 해갖고 지금 교원들 앞에 가서 지금 뭐 데모하는데 뭐 몇 명 와요. 뭐 우리 우파들은 자기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신이 없어요. 이 좌익들은 프로페셔널. 예, 이 좌익들은 프로페셔널의 그 잡이. 그러니까 일이고 뭐고 안 하고 그거 가서 하는데 우린 가서 그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와서 목사님 제발 좀 교원대 앞에 교인들도 좀 보내주시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다 나가서 직장 가서 일하는데 어디 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이런 안타까운 이런 시점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회 전체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스포츠 모든 게 다 반기독교 다 모든 거 다 좋은데 예수님 믿는 건 안 된다. 이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사악한 일하고 부도덕한 일하고 동성애하고 낙태하고 그렇죠. 트랜스젠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잖아요. 너무 잘한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의 이런 올바른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꼴통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를 아주 생매장시키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먹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날 때까지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 갈 때까지 먹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nothing, 무관심한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 창세기 6장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이 항상 사람들하고 다투진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진행이 되면 휴거도 일어나지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하고 계속 다투지 않는다. 자 노아 당시 한번 가서 보시면 저런 지금 다윗과 지금 골리앗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골리앗이에요. 저 다윗이고 키가 다윗보다 두 배 두 배가 되는 저런 거인들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스터 섬의 석상이라든지 엄청난 그런 이런 그 거인 문화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네피림이니 뭐니 해서 다 치시면은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를 쉽게 지금 너무나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하니까 맨날 나오는 영화가 UFO.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UFO가 나타났다. 외계인이 나타났다. 다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저런 게 나타나도 전혀 이상한 게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맨날 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니까 창세기 6장 12절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 모든 육체가. 이 땅에 거하는 짐승 포함해서 모든 육체가 다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이렇게 교접을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 인류가 멸절이 되고 짐승과 날짐승 할 거 없이 이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건 다 유전자가 조작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거 빼고는 그러고는 다 하나님이 섬멸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가장 중요한 징조는 뭐냐 유전자 변형이 그냥 늘상적인 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자를 변형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 12장 4절 가서 보면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책을 봉인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른 데를 하면서 지식이 증가한다. 지금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난 400년 동안이고 쌓아놓은 지식이 축적이 돼갖고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축적이 된 거예요. 특히 컴퓨터와 같은 이런 그 엄청난 기억장치, 저장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 모든 지식이 말도 못할 정도로 산더미처럼 축적이 되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이런 시대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 중에 하나가 유전자 변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 옥수수도 있고 거기 가서 보시면 카놀라 무슨 기름도 있고 콩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슈가 비트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설탕을 만든 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1995년도에 가서 보시면 이 몬산토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가 처음으로 유전자 조작을 이래갖고 이런 그 식물들을 이제 개량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해야 식량 문제,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50종류가 넘어서 정말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거의 다 유전자 조작이 돼 있는 이런 음식을 저와 여러분 지금 섭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을 이제 개발한 거예요. 이 기술 개발의 맨 끝이 뭐냐? 인간 복제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이 인간 복제다. 인간 복제. 인간을 복제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이 온 우주 공간에 심지어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이 우주 공간 전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람이 복제해내는 거야.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내는 거. 여기가 마귀의 최종 목표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그런 시대에 최종적인 그런 산물이 될 거다. 인간 복제. 인간을 복제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염기서열, 유전자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는 게놈 프로젝트, 게놈 이거는 유전자 지인, GENE 이거 하고 염색체, 크로모솜 이거 합쳐갖고 우리말로는 게놈이라고 얘기하고 미국 사람들은 지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유전자 지도 아니면 염색체 지도 그래서 인간에 있는 모든 염색체 서열 이거를 다 이제는 완전히 판별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1996년에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이제 태어나고 그 뒤에는 스피너라고 하는 개가 이제 복제가 되고 그리고 2018년에는 원숭이가 이제 복제가 됐어요. 영장류에 속하는 원숭이가 이제 복제가 이제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니까 매일경제에 이제 나온 거예요. 제목이 조금 이렇게 작은데 이제 양도 복제가 되고 개도 복제가 되고 원숭이가 복제가 됐으니까 그 다음은 인간 복제가 아니겠느냐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매일경제 신문에 양도 복제되고 개도 복제되고 이제 2018년에 원숭이 복제됐으니 그 다음은 인간 복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가 또 있어요? 이건 일본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키메라. 인간하고 그다음에 짐승하고 이렇게 교접을 해서 유전자 이거 조작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기를 뭐 만든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런 지저분한 이런 키메라를 또 지금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이렇게 가능한 이런 시점에 이제 우리가 살고 이게 2017년에 지금 나온 2017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인간의 이런 그 세포들 이런 거 사용해서 이제 중국에서 가서 보면 제목이 써 있잖아요. Chinese scientists say they are ready to clone humans. 그래서 중국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는 인간을 복제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을 복제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16년, 2017년에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중국이 할 수 있다는 우리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많은 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그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공산당은 인간을 물질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다 집어넣고 그냥 가서 인간 실험하고 다 그렇게 해갖고 저거를 다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을 다 만들어냈고 동물 복제 공장은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왜 인간 복제가 필요하냐? 인간 복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인간 복제 이거 하면 불임한 사람들 이거 아기도 낳고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근데 진짜 인간 목자가 왜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동성 결혼하면 여러분 아기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아기를 못 낳잖아요. 이 둘이 결혼, 남자가 결혼하고는 just married. 우리 금방 결혼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편화가 되고 있잖아요. 애플의 뭐, 최고의 이런 뭐 경영자가 지금 저러고 있고, 그저 유명하다고 하면 다 저거잖아요. 지금 유명하다고 하면 다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아이들이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 생산하고 그렇게 하려면 인간 복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유럽인이 미국인이다 이렇게 해서 다수의 선진국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 했잖아요. 이걸 지금 대한민국도 쫓아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걸 저지하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그림은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상업도시 테라비브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집회가 매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성애들이 다 저기 가서 이거 피켓 들고 저게 좋다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저 땅에 돌아가서 저 짓을 지금 해서 세상에서 동성애자들 다 모아놓고 저 옆에서 바다가 지중해 저 아름다운 저 바다 그 옆에서 저런 악한 일들 가나안 족속이 저런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을 하고 있고 세상이 다 LGBT 커뮤니티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뭐 여기 또 이제 하나가 이제 붙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다 자랑스러운 그런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이 되는 이런 악한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동성애, 다른 육체, 다른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육체를. 그래서 재림에 대해 징조 중 가장 큰 징조가 뭐냐. 하나는 동성애.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 죽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간 복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 복제. 그래야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고 또 빌 게이츠 이런 친구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쓸데없는 인간들은 다 좀 이렇게 없애고 그렇죠? 좀 쓸모있는 사람들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죽이고 좀 괜찮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복제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구고 여기 이제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지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다. 유전자 변형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창세기 6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도 거인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2장 9절 여기 가서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저 하늘의 거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미가엘과 싸우다가 쫓겨서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땅으로. 땅으로 내려와서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때가 이 후반부 3년 반 대환란기다. 대환란기. 그래서 제가 복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서 2장 43절 말씀을 오늘 가서 보시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누가 등장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 뭐 이마에 666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뭐 666이라고 쓴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의 표가 666이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저러한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때가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한테 희생 예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오픈해서
그래서 이제 드러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 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의 이름이 짐승입니다. 짐승. 그렇죠. 그의 표가 있고 짐승의 이름이 있고 그의 이름의 수 666을 갖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 그랬어요. 매매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매를 못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 받으려면 순교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순교하는 길밖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계시록 15절에 적그리스도가 철권 통치를 한다 그러죠. 철권 통치.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 가서 보니까 거기 15절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기 혹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거짓 대언자예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든 다 죽이게 하더라. 무슨 얘기하는가? 아주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주의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믿는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하루 사이에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독재 전체주의 시스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정치 체계가 그쪽으로 이제 변화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화가 되고 있는 거고 기독교 국가라고는 저 미국마저도 저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저 바이든같이 나타나서 그래하고 지금 세상을 저렇게 망쳐놓고 이번에 뭐 부통령 뭐 여자가 왔는데 이건 뭐 완전히 파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대통령 부통령이 돼서 지금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왜 생기냐? 앞으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가 전체주의, 사회주의, 독재, 공산주의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거기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만들 공산주의 국가님이 다 순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하이나 뭐 이런 데 지금 코로나 절대 한 명도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2천만 명, 3천만 명 꼼짝 못하게 그냥 아파트 다 막아놓고 지금 시진핑이가 저러고 있잖아요. 그게 이미 공산주의 이슬람 국가는 이미 저게 다 돼 있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순응하도록 시스템 체제가 그런 방향으로 다 이렇게 바뀌는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를 다 여러분 매매하는 모든 거 어디 가는 거 모든 거 다 알려면은 모든 기록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순식간에 다 전달이 되고 전 세계 지배하는 중앙 집중 이런 그 컴퓨터에 모든 자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 있어요? 초고속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상도 못 했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1G, 2G, 3G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뭐 1G라 그러면 또 뭐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말 1G 뭐 어떠고 5G 뭐 어떠고 5G 뭐 어때요? 꼭 뭐 5G, 6G 그래야 뭐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G는 제너레이션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LTE 뭐 해서 4G 쓰다가 이제 5G 하는데 5G가 아직 다 그냥 100% 완성이 안 되고 지금 뭐로 가고 있냐? 6G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5, 6년 있으면 6G의 이 6세대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이제 오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뚝딱 하면 그냥 모든 데이터가 순식간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영화 한 편이 1초, 2초면 그냥 그 긴 게 그냥 한 번에 쏙쏙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온 세상에 다 깔아야 되니까 뭐 아마존이니 뭐 구글이니 이런 데서 다 이 인본주의자들이 하는데 아마존이다 아프리카다 뭐 이런 데다 그런 데다 다
뭐해 여러분 뭐 인공위성 띄운다 뭐 한다 해갖고 그런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 밀림에서 다 인터넷이 돼야 모든 거 다 통제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거기에 또 지금 머스크니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갖고 다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온 세상 모든 걸 하나로 지금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6G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모든 정보 모든 매체 매매 기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니는 모든 거 어디 가든지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다 순식간에 다 기록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복제뿐만 아니라 인간 통제 관련해서 가장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저렇게 안면 인식 기술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지금 통제하고 그 다음 거 한번 가서 보세요. 중국에 이번에 상하이니 뭐 충칭이니 뭐 2천만 명, 3천 명 도시 꼼짝 못 나가잖아요. 싹 막아놓고 저렇게 해서 다 사진 찍어갖고 그래서 사람 다 움직이는 걸 다 이렇게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게 다 컴퓨터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유튜브를 요걸 좋아하는구나. 요런 걸 좋아하고 쇼핑은 이런 걸. 우리는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니 뭐니 하여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다 컴퓨터로 저장이 돼서 그래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성향, 취향, 투표하는 것까지 다 조정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런 시대다. 목적이 뭐예요? 인간 컨트롤 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20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던 일이에요. 뭐 40년 전에는 정말 꿈에도 생각도 못하던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일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컨트롤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그런 사회로 가도록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의 모든 기술이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다. 세상에 이 정치 경제 시스템은 크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거 오른쪽에는 우리가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저 소셜리스트 저게 60% 전 세계 인구의 60%를 지배했는데 됩니까 여러분? 예, 분배만 하자고 하는데 돼요? 예, 경쟁은 경쟁이 있어야 그래하고서 이득이 창출이 돼야 사회가 굴러가는데 무조건 다 나눠주자고 하니까 망해서 안 되잖아요. 그걸 깨닫고 뭘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문화공산주의로 들어서서 그래서 인간의 문화를 공산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들어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곤란을 지금 당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상의 방향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다 어디로 옮아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옮아가는 거예요. 거의 유일하게 지금 미국 하나 남았어요. 캐나다, 네덜란드, 여러분 아시는 영연방 모든 국가들, 유럽의 모든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뭐 할 거 없이 다 사회주의, 또 좋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나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국가를 이미 다 완전히 다 돌아섰어요. 뉴질랜드, 뭐 이런 데 말할 것도 없이. 자, 이런 일들이 왜 가능했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죠. 하나는, 진화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게 나온 지 이제 한 150년 된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99%를 다 지금 장악을 했잖아요. 하나님 배척하고 인간을 무생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는 이거가 함께 등장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 다음 게 가서 보면 칼 마크스의 공산주의 유물론. 유물론이에요.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는 게 저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정부나 빅브라더가 인간 전체를 통제하는 거. 이게 진화론하고 공산당이다. 이게 이 둘은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고 전체주의로 사람을 억압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냥 대성공을 이뤘잖아요.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다 세뇌가 됐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이 다 그렇게 이제 세뇌가 됐고, 그렇죠?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지금 이 남미도 워낙 잘 살고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건 다 세계 10대 안에 드는 미국, 북미하고 남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자원과 이 모든 게 있는데 다 완전히 빨갱이들이 장악을 해갖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됐잖아요. 천주교가 들어가고 공산당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가서 필리핀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나라가 저 카톨릭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되고 저 모든 남미가 지금 다 저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아니면 지금 이슬람 아니면 사회주의 이거야 지금 세상이 다른 거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 뭐 하는 거예요? 정부를 크게 만들고 정부가 통제하고 모든 사람을 다 정부에 이렇게 예속을 시키는 거예요. 모두 다 무상해 주겠다. 의료, 무상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정부가 해 주겠다고 그러고 정부를 키우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망조가 들려서 지금 멸망의 단계로 접어들었죠. 오바마 이제 8년 하다가 겨우 트럼프 했는데 트럼프도 내쫓고 그러고서는 이제 바이든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완전히 사회주의 좌파. 언론이 그냥 뭐 CNN 뭐 할 거 없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아마존, 구글, 애플 뭐 몽땅 다 좌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몽땅 다 좌익이다. 부정선거가 그렇게 눈앞에 있는데도 찍소리 못하다 아무 얘기 못하다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바이든이 돼서 혹시 또 죽으면은 해리슨과 이 여자가 될 텐데 이게 좌익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이 미국의 대학 시스템에는 거의 90%가 다 교수들이 다 좌익이에요. 무슨 우익에 관한 말을 못해요. 가서 그거 얘기하면 politically correct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거 해갖고 그냥 막 눌러서 이 억압을 하니까 꼼짝을 못해. 꼼짝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마련해 줬어요. 엄청난 이와 같은 그 부를 쌓게 되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시비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자동차 뭐 이런 거 보면 가서 비교 한번 해보시면 제 딸들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정말로 옷도 더 잘 입고 고급 브랜드는 다 한국 사람들이 있고 술도 고급은 다 한국 사람들이 먹고 차도 고급 차는 다 한국 사람들이 타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상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됐는데 다 어떻게 해요? 양키 고홈 하잖아요. 양키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다 그냥 사드 반대하고 여러분 정말 도대체 이게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할 정도로 정말 요새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 배척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 다 갖다 버리고 언론이 완전히 부패가 돼서 뭐 심지어 조선일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한통속이 돼갖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지금 이러한 악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회주의 개헌까지 시도하고 극도의 파퓰리즘 다 무료 인기영합주의하고 계급투쟁 가진 자, 못 가진 자, 약자, 강자 뭐 이런 거 이슬람 다문화 지금 시골에 가면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길을 못 피잖아요. 이 다문화 아이들이 다 눌러갖고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꼼짝 못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안에 돼 있고 동성애 낙태만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사회주의 정책에 한번 문들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짓 선동에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마스크 썼어도 아시죠?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거를
여러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슬픈 요점입니다. 참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가서 그래도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와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 여기 뭐 허영재님도 그렇고 뭐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하고 뭐 그러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러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도 아이들 젊은 아이들의 4, 50%, 60%가 사회주의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주의.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해주는 게 좋다. 마지막 남아있는 지금 미국까지 저 모양이니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될까는 짐작이 되시죠? 이게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녀들이 맞이하게 될 이런 세상인데 이게 50년, 100년 후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세상, 지금. 지금 세상이고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화가 되는 이러한 세상이다. 아까 제가 그 좋지 않은 사람 3명 보여줬잖아요. 제가 이 3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좌익 목사들하고 좌익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좌익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 어떻게 좌익이 돼서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그런 자들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들이 정말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때문에 저런 악한 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제대로 투표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께 간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듣거나 하는 이런 분들 좌익 교회에 있거나 좌익 목사 밑에 있으면 탈출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교회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축 헌금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의 이 목사 이 교회에서는 탈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 하는 교회, 그거 하는 그런 목사에게로 탈출을 해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전망을 이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유전자 조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짐승이 복제가 되고 인간 복제가 되고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고 이슬람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사회 통제 감시 시스템 전체주의가 다 복귀가 되고 이러면서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8명이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렇죠. 내 행위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거 하나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악한 추세에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를 막지는 못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하고 롯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 일산 좀 멀리서 이렇게 연세나 80세가 되신 분이 운전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오셨어요. 아까 만났더니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우리 형제님이 들어오시더라고. 제가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2시간을 걸려야 일산 파주에서 여기로 오는데 그래도 이 시간이 좋아서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교제 나누기 위해서 80세가 넘으신 분이 와서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가 금요일 날 다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루 시간을 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인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또 좋은 게 뭐냐?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휴거 받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